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통기설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통기설비입니다. 그러면 이 통기설비는 통기관이 되겠죠? 통기관. 그래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이 통기관. 그래서 이 통기설비의 목적은 주된 목적이 사실상 제 것이 되겠죠? 봉수 보호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봉수 보호. 봉수 보호 차원상 이 통기관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수의 흐름 원활. 배수의 흐름 원활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봉수 보호가 이것이 주된 목적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주다 보니 배수의 흐름도 원활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 공기를 유통해 있어서 관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환기나 청결 유지해 주는 목적도 됩니다. 그래서 트랩의 설치 목적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기관의 종류는, 각계 통기관, 루프 통기관, 이 통기관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통기의 개념인가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각계 통기관,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통기관을 하나씩 공급해 준 걸 각계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수 수직관이 있을 때, 배수 수직관 또는 입주관, 입상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가 배수 수평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 수평관이 있을 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수직관이 있습니다. 수직관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린 게 대변기입니다. 그래서 통기 수평관에 나와서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하나씩 통기관을 이렇게 접속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각계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해준 각계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계 통기관이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계 일일이 기구마다 하나씩 통기관을 설치해 주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각계 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격은 최소 32mm 이상 되면 되고, 접속되는 배수 지간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루프 통기관이 나오는데, 루프 뭐또 회로 통기관, 한상 통기관이라고도 참이네. 그러면 기구 수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최상류 기구에 기구를 접속, 최상류 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얘가 바로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루프 회로 통기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구 수를 여러 개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실 것이 요겁니다. 여기 배수 수직관이 있을 때 멀리 있는 걸 최상류 기구, 가까이 있는 것을 하류 기구라고 칭합니다. 최하류 기구 칭합니다. 그래서 최상류 기구 쪽에 접속하는데, 그 통기관은 그래서 하류 쪽으로, 기구의 하류 쪽에 접속해서, 그래서 그 최상류 기구는 최상류 기구인데, 그 하류 쪽으로 통기관을 접속합니다. 통기관에 접속 항상 모든 기구의 하류 측입니다. 최상류 기구의 하류 측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루프 회로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구 수는 2개에서 8개까지 담당이 가능합니다. 2개에서 8개 체크하시고요. 근데 대변기일 때는 3개가 됩니다. 대변기는 부하 단위가 크다 보니까 8개까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개까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피 통기관은 자, 그러면 루프 통기가 기구 수가 보통 8개, 대변기 3개까지 담당 가능한데 지금 이게 대변기라고 하면 4개는 루프 통기관 가지고 담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도와주는 통기관이 필요한데 그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서 도와주는 이것이 도피 통기관이 됩니다. 자, 이 도피 통기관은 해로 루프 통기 시 통기 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최하류 쪽에다가 통기관을 접속해 주는 것이 도피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 해로 통기관 통기 자, 그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 도피 통기관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식 통기관이 나오는데 습식 또는 습윤 통기관은 이 개념이 습식 습윤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간혹 가다가 입간을 자, 벽 속에다가 수직간을 넣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통기관을 이렇게 연결해 최상류 기구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통기관은 사실 루프 해로 통기관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바로 되는 겁니다. 여기가 요 부분이 바로 습식 통기관, 이 수변 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수변 통기관. 그래서 습식 수변 통기관은 바로 이런 게 얘가 자, 여기에서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되고 위에서 하면 통기죠. 물을 안 내릴 때는 통기가 되는 거죠. 통기 목적하고 배수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했다 해서 물이 내려갔다 해서 습식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루프 해로 통기관이 되고요.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통기와 배수 역할을 겸하면 습식 통기관 개념이 된다는 거,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서 상호 비교를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 통기관이 나옵니다. 신정 통기관은, 배수 통기관이라고도 칭하고, 배수 통기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것을 연장한 거죠. 신정 통기관 배수 수직관을 연장해 준 거예요. 연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정 통기관 또는, 그래서 옥상의 개관 통기관이죠. 신정 통기관. 이걸 뭐, 배수, 통기관이라고도 칭합니다. 배수 통기관. 배수 수직관을 연장해 줬다 해서 신정 통기관, 배수 통기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신정 통기관은 그래서,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수 수직관 연장시켜서 해준 겁니다. 배수 수직관을 연장해서 해준 겁니다. 연장시켜서. 그리고 강경 축소는 없습니다. 그대로 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합 통기관은, 자, 우리가 결합 통기관은, 자, 바로 고층 건물에서 쓰는 방식이죠. 바로 이, 자, 요거하고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주는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목적으로 고층 건물에서 우리가 설치해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것이 이제 결합 통기관이 되는데, 결합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준 통기관이 결합 통기관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이게 5개층마다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5개층마다. 그래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목적은 배수 수직간의 통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로 결합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통기 방식은, 자,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 수직간 신정 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자, 이 특수 통기 방식인데, 소벤트 방식과 그 다음에 섹티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특수통기 방식에서
예, 특수통기반의 소벤트 방식과, 그 다음에, 섹시아, 자, 방식은, 둘 다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를 안 하고, 우리가 해준 방식 때문에. 근데, 소벤트 방식은, 자, 공기 분리이염세하고, 공기 혼합이염세를 이용한 거고요. 혼합이염세. 소벤트 방식은. 근데, 섹티아 방식은, 자, 섹티아 이염세하고, 섹시아 곡간을 이용한 겁니다. 섹시아. 이 곡간을 이용해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벤트 방식과 섹시아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해준 방식이라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기배관상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뭐 간접 배수 통기관 단독으로 대기 중에 해주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죠. 그래서 1번에서 자 5번까지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통기관 배관상 통기 배관 주의사항 1번에서 5번까지는 자 통기관은 겸용하지 말으라는 거죠. 겸용해서는 안 된다. 겸용하지 말고 연결하지 마라. 예. 자, 단독으로 사용하라. 단독은 괜찮다. 단독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은 금지입니다. 지금 현재 통기를 제가 위에서 아래로 따가 내려줬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바닥 아래 통기를 했다 가정할까요? 바닥 아래에서 이렇게 따가 넣어줬어요. 그러면 배수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통기관은 바닥 아래 통기배관은 금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중 트랩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5불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관을 접속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 개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면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면기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 배수 수직관이고 배수 수직관입니다. 수직관 그리고 여기 통기 수직관 입관이 있습니다. 통기 수직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트랩이다. 여기 이제 트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트랩이 설치되면 자 여기 이제 통기관을 하류측 기구의 하류측 여기다 접속을 해주는데 이 통기관하고 자 이 통기 수직관하고 이 접속되는 이 지점 위치가 오버플로 되는 이 선보다 높은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것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상 보통 150mm 이상에서 많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150mm 이상에서 그래서 요 점을 이해하고 이상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이 오버플로관은 자 넘친관이죠. 그러면 세면기 오버플로 된 이 넘으면 넘쳐야 되죠. 오버플로관은 이 오버플로관 이 오버플로관은 우리가 이 트랩이 있을 때 트랩에 보통 유입구 측에 접속해 있네. 유입구. 여기가 유입구고 여기가 유출구인데 자 유출구 쪽에 오버플로관이 접속되면 아니 됩니다. 오버플로관은 유입구 측에 오입이라고 한 게 하면 돼. 그래서 오버플로관은 유입구 측에 접속하고 유출구 쪽은 통기관이 온다는 점을 기준을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조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9번에 나오는 우수 배관의 강경 해가지고 나옵니다. 우수 배수관은 유트랩을 거쳐 합류관에 접속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지붕 면적과 최대 강우량을 기준으로 강경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수 배관의 수평가는 구배를 고려해서 결정해 주면 되고, 그래서 한상 지붕 면적 해놨죠.
자, 항상 지붕 면적은 실제 지붕 면적에다가 곱할 최대 강우량을 100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곱해서 산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 항상 지붕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장에 위생기구 및 배관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기구 및 배관설비. 자, 위생기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위생기구라 하죠. 우리가 대변기, 소변기, 욕조든 세면기 이런 것들이 위생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기구의 조건 나오죠. 내마모성, 내식성은 자 있을 거. 그리고 흡수성은 적어야 되겠죠. 제작과 설치가 용이해야 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있으면 되죠. 간단히 보시고 위생도기의 장단점. 자, 위생도기는 대변기나 소변기가 위생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위생적인 측면이 되어야 되고 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고 변질도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 형태도 제작이 가능해야 될 거예요.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단점은 충격에 약하다는 거죠. 충격. 그리고 파손되면 우리가 보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팽창 개수가 아주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금속 기구라든지 또는 콘크리트 이런 철물과의 접합 부분에 공사가 조금 특수공법이 필요하지 좀 까다롭다는 측면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시험적인 측면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만 보시고요. 근데 이 위생도기 시험에서 이런 시험은 없습니다. 인장 강도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굽힘 시험 같은 것은 없다는 측면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기 그 종류를 대략 해놨는데 대변기 종류 자 이 대변기의 종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실 때 요거는 세정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만 해놨네요 대변기 종류 자 이 세정 방식인데 세정 원리 그러면 이것이 이제 대변기 구조거든 대변기 구조 대변기를 무슨 대변기라고 하죠 그래서 원리에 따라 분류할 때 대표적으로 세출식이고 세락식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펀식이 있고요. 사이펀 Z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펀 보르텍스식 줄여서 볼텍스식 그리고 블루아웃식 이런 것들이 자, 이 대변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출식이 보통 뭔가 하면 동양식 변기죠. 얘가 동양식 변기죠. 이게 이제 세출식이네. 동양식 변기로서 얘는 변자가 없죠. 그래서 얘는 자변기가 아닙니다. 변자가 없는 놈입니다. 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에 앉아서 놓던 변기. 그래서 물이 여기 조금 있고요. 여기다 변사에 물을 유출해서 분출을 시켜서 떨어뜨려서 세정하는 거.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출식이라고 하죠. 세출식. 그래서 이 변자. 그런데 이거는 수세식 변기 중에 좀 악취가 좀 심한 방식이 세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락식은 물의 낙차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낙 여기 딱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부어가지고 물을 뒤에서 분출해서 낙차 이용해야 되고 이거는 변기에서 물에 완전 낙차죠. 물에 낙차를 갖다 이용해서 낙차를 이용한다 해서 쇠락시락하죠. 쇠락시. 그래서 이거는 변기하고 유수면 사이가 상당히 멀죠. 밑에 물이 적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기인데 양변기. 그렇다 보니까 자 뭐하고 온가 하면 히프하고 이 물하고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용변시 물이 튀어오르는 것이 쇠락시이고, 그다음 세출식하고 쇠락시이 보급형 변기로 공급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출식은 보통 자 저런데 공공장소에 보급해 있고 이거는 일반 좌변기 보급형으로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낙차가 크기 때문에 용변시 물이 튀어오르는 단점이 있는 게 쇠락시이고, 그다음에 사이펀식은 온물 세정을 갖다가 사이펀 작용으로 하는 거죠. 얘는 사이펀 작용. 사이펀 작용, 사이펀 현상을 이용해 사이펀 작용을 이용해서 세정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세정한 게 사이펀식입니다. 그런데 사이펀 제트식은 사이펀 작용에다가 사이펀 작용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트 작용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요두 가지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트 작용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을 우리가 제트 작용이라고 합니다. 제트 작용은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을 우리가 제트 작용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제트 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사이펀 제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펀 볼텍스식은 사이펀 작용에다가 물의 와류작용 회전 운동을 이용한 거예요. 회전. 그래서 와류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와류작용, 회전 운동. 물의 회전. 이걸 이용한 것이 사이펀 볼텍스식이고요. 그래서 이다 사이펀이라고 들어간 놈들은 사이펀 작용이 되고 이제 추가로 제트 작용이야 이 와류 작용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려기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블루라우시 치주식이 이거는 보통 이거 수압이 가장 커야 돼요. 자, 수압이 가장 크다는 거이 블루라우시가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큰 방식이 블루아웃이 치출식입니다. 블루아웃이 이 다른 말로 치출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블루아웃식은 이런 형태를 블루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 배수 트랩이 여기 자 있죠. 구멍이 있으면 자 이쪽에 제트 구멍을 설치해서 제트 구멍이 자 물을 분사하는 구멍이 이것을 통해서 배수 방향 쪽으로 이 물을 분출시키는 거예요. 제트 작용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분출시켜서 여기서 제트 구멍에서 작은 구멍에서 이 배수 방향으로 물을 분출시키는 거야. 물을 강력하게 분출시켜서 세정한 거고요. 밖으로 풀어내는 형태라. 그래서 블로드아웃이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얘가 이제 소음적인 점이 제일 커요. 근데 악취가 많이 생기는 것은 세출식 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비교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에 세정 밸브식 나오는데, 자 세정 밸브식은 뭐 세정 급수 방식, 세정 급수 방식으로 자 분류를 하게 되면. 세정급수 방식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냐? 세정급수 방식은 하이탱크 방식이고, 하이탱크 그다음에 로탱크식이고, 그다음에 이 세정밸브 플러시 밸브를 사용해서 공급해 주는 세정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저것이 있습니다. 기압탱크식. 이런 기차나 비행기와 같이 가압수를 나가는 기압 탱크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세정 밸브죠. 이 플러시 밸브. 플러시 밸브 개념이 되는 거야. 다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시 밸브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거는 탱크를 설치하는데 얘는
세정 밸브시 플러시 밸브는 자, 이 급수관을 갖다가 이 밸브로 직접 적습해 주는 거죠. 이 세정 밸브로 플러시 밸브로 자, 이 변기를 갖다 바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 변기에 대변기에 바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세정 밸브로.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 급수관이 커야 돼요. 이 변기에 공급해 주기 다이렉트 공급하니까 세정수량을 합산해서 그래서 급수관이 자, 제조 반경이 25 이상이 돼야 됩니다. 25mm 이상. 이거는 세정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정수량 확보적인 측면에서 25 이상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 주고 얘는 탱크를 설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변기로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정 밸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0.07MPa 이상이란 수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7m의 수도 물 높이를 필요하는 것이 이 세정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변기에서 오수가 역류가 될 수 있죠. 이 세정 밸브가 불리면 오수의 역류를 방지하대요. 오수의 역류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역류.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 방지기를 설치했네. 버큐 브레이크를 갖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버큐 브레이크를 설치할 것이 바로 이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는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요. 얘는 물탱크를 저장했다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연속 사용이 가능하죠. 연속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 세정 밸브입니다. 그런데 하이탱크, 로탱크는 이거는 연속 사용이 안 되죠. 물을 저장해서 해야 되니까 연속 사용이 되지 않는 방식. 단지 물탱크 높으면 하이탱크, 낮으면 로탱크죠. 그러면 주택가 같은 데는 우리가 로탱크 형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설비 유니트하고 5번이나 유니트하는 단위화 시키는 것을 유니트라고 하죠. 그래서 유니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고 특히 설비 유니트의 조건에서는 가볍고 운반이 용이하고 현장 조립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받을 것 유니트 내의 배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유니트는 단일화시키는 거죠. 유니트는 단일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 조립을 해야 되니까 배관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이 방수비를 통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닥 위에서 처리가. 그래서 4번, 5번을 특히 유념 깊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관이 방수 부위를 통과하다 보니까 위층, 아래층 간에 이런 분쟁도 많은 요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 피트랩을 보시면 되나요? 피트랩이 배수 입관을 어디에 설치해서 벽 속에 설치해서 옛날에 세면기가 트랩이 S트랩을 써가지고 바닥을 뚫고 내려갔는데 지금 P트랩 써서 벽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관의 부식에 대해서 알았죠. 배관의 부식은 이온화 강끼리 이온화 경향 차이에서 부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위차나 이런 전극 차이에서 생길 때 전류가 그 다음에 누설된 전류가 침투해서 전식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해질 수용액 재료에 침투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 도금 강강과 동관이 돼서 보통 아연하고 동은 접촉하면 아연이
보통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아연이 부식당하죠. 그럼 아염, 독은, 강간이 부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책 개념상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책 개념상에서 조금 주의할 것은 pH 조정 정도 알아두시고, 뭐 산성이면 산성이 됐을 때 배관의 부식이 높으니까 약간의 약 알칼리성 형태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약알칼리 그런 형태가 좋고, 그 다음에 규산염, 인산염이 바로 청간제의 주성분이 됩니다. 규산염이나 인산염 개념이 거기 규산염, 인산염이 간을 청소해준, 녹슬지 말라고 해. 청간제 우리가 주성분입니다. 주성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물에 넣어주는 개념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벨브가 나오는데, 자, 벨브의 종류는 각각의 특성을 딱딱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벨브는. 그러면 먼저 게이트 벨브, 일명 슬루스 벨브. 그래서 마찰 손실이 가장 적은, 마찰 저항성이 가장 적은 밸브가 슬루스 밸브죠. 그래서 배관에 도중에 설치해서 뭐 이런 유량이나 수압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보통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라고 칭하고, 글로우 밸브는 뭐 스톱 밸브, 일명 구형 밸브라고 칭하죠. 이거는 마찰 저항성 유체된 마찰 저항 가장 큰 밸브가 바로 이 스톱 밸브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가 앵글 밸브입니다. 앵글 스톱 밸브의 종류 중에 하나죠. 앵글 밸브. 그래서 앵글 밸브는 일반적으로 소화전 밸브나, 자, 이 소화전 밸브나 이런 방열기 밸브가 여기에 속하죠. 방열기 밸브. 그래서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겁니다. 소화전 밸브와 방열기 밸브가 앵글 밸브입니다. 그래서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얘들은 보면, 자, 이 간하고 기구의 접속에 사용된다 보면 돼. 간과 기구의 접속에 사용되는 게 앵글 밸브입니다. 접속. 그러면 소화전 밸브도 간하고 호스, 그 다음에 방열기하고 간하고 연결, 이런데 앵글 밸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 밸브는 역류 방종 밸브가 체크 밸브입니다. 유체 흐름을 한 방향으로 배압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체크 밸브죠. 그래서 보통 저기서 펌퍼 쪽에서 흡입관 끝부분 말단에 설치하는 푸트 밸브도 이 체크 밸브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흡입구가. 그래서 역류 방종 밸브가 체크 밸브입니다. 뭐 최근에는 슬루스 밸브하고 이 체크 밸브가 조합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량 조절도 가능하면서 슬루스 밸브 역할하면서 역류도 방전 체크 밸브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기 밸브, 라제타 밸브는 보통 저거죠. 방열기에서 방열량을 조절해주는 유량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방열기 밸브죠. 방열기 밸브. 그래서 방열기 밸브는 바로 이겁니다. 앵글 밸브에 속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간의 종류에는 주철간, 자, 각 간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간에서는 주철간은 내식성, 내구성이 좀 우수하죠. 그래서 수명은 길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주철의 특징이 이 충격이나 인장강도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 주철간의 단점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철은 예표적으로 가마솥 이런 게 주철간이죠.
뭐 접합 방법은 뭐 소켓 접합이나 프렌즈 접합 또는 메카니컬 기계적 접합이나 빅토리 접합이 있는데 여기는 주철간은 이런 접합은 쓸 수가 없습니다. 주철간은 나사 접합이라든지 나사 접합이나 이런 용접 접합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접 접합이나 나사 접합은 사용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강간은 인장 강도가 크죠. 충격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용해요. 잘라서 나사선 내서 나사 접합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단점이 뭔가 하면 자 내식성이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거는 보통 스케줄 번호로 매겨놨는데 간의 두께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 번호가 크면 간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동간은 마찰 저항 손실은 자 우리가 적고 뭐 내구성 내성 좋죠. 정면. 근데 이제 이 동간은 일반 열 전도율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간접가시 가열 코일 이런 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의 이 두께에 따라서 이 타입을 동간은 나누고 있습니다. 동간의 종류는 K타입, L타입, M타입에서 이 세 가지 타입의 종류로 나눠지는데 간의 두께는 이리 갈수록 간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K타입이 두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측면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간은 일반적으로 낙간을 이야기하죠. 연간, 낙간인데 자, 이 연간적인 측면은 자, 주의하실 것이 저 측면을 봐두시면 된다. 얘는 콘크리트의 매설시 방식 피복이 필요하다는 거. 콘크리트 매설시 방식 피복을 필요로 하는 피복을 해야 되는 간이 연간적인 측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연간은 높은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자, 이 급탕 쪽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급탕간이나 또는 이런 난방 쪽에 이런 데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부적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질 염화 비닐관 자 경질 염화 비닐관은 일반적으로 PVC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다른 간들이 갖지 못하는 특징이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다른 간이 갖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질 염화 비닐관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질 염화 비닐관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이 측면상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단점이 열팽창률이 크고 그 다음에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접합 방법은 냉강공법하고 열강공법이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하는 것이 열강공법이고 냉강공법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것이 냉강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간은 강간의 단점이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식성과 내구성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이 크롬을 첨가해서 만든 게 스테인리스 강간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간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죠.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때문에 기계적 강도도 더 커졌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스테인리스 강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간의 특징은 프레스 접합법은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이라는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간 현관이나 도관적인 측면을 개놨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만들간 도관은 옛날에 저거 흙으로 만든 간이죠. 이 도관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옥외 배수관이나 철도부의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콘크리트나 도관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관의 이음 부속 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관 이음을 쓰는 건 유니어, 프렌지, 소켓, 니플, 커플링 등이 있는데 특히 유니온하고 프렌지. 그래서 유니온 개념. 유니온은 보통 50mm 이하에서 도시기온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50mm 이하에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프렌지 이음이 바로 50mm 이상의 큰 간을 이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렌지는 보통 생긴 형태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간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볼트로 갖다 이렇게 쪼은 형태죠. 볼트로 이렇게 쪼은 거. 이것이 프렌지가 됩니다. 그래서 프렌지는 사실 직관 이음에도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저런 밸브 같은데 밸브류나 아니면 이런 기구류 같은 거 기구류 이런 설치할 때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브도 막 이렇게 둥그런 게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속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설치나 이런 배관에 이런 교체 그래서 이 배관의 이 교체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자 프렌지 이음입니다. 프렌지 접파. 그래서 얘는 프렌지는 신축 이음새가 아닙니다. 프렌지는 신축 이음새가 아니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직관 이음에 속한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분기관을 일단 티너 크로스 와이를 쓰는데 자 이 분기관 낼 때는 자 이 T는 자 이런 크로스 열십자 이런 거는 보통 어느 때 쓰는가 하면 뭐 이런 급수라든지 급탕이나 그리고 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저기 있죠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배관 쪽에서 할 때 T나 크로스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T나 크로스 형태를 많이 쓰면 급수, 급탕, 난방, 가스 배관 이런 쪽에 분기관을 낼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이제 Y 형태 Y는 뭐 5배수 쪽에 많이 쓴다. 5수나 이런 배수 쪽 5수나 배수 쪽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배수 쪽에 그러면 5배수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쓸 때는 우리가 이 Y나 이런 것을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관 힐 때는 뭐 엘보나 그 L자가 빠졌네요. 예, 그 시에서 배관을 힐 때 엘보나 이런 밴드를 써 주시면 되고 배관에 이제 말단부에는 자 거기 뭐 캡이라 플러그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했을 때 구경이 다르다 강경이 다르다는 개념이죠. 다를 때는 자 구경이 다를 때는 자 그 뭐 리두시어나 부싱 이경 속해 이경 일보 뭐 이경 티 이런 걸 이경은 구경이 다르다는 개념이니까 이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자 특히 우리가 수평 배관 쪽에서 뭐 응축수 등의 물의 고임 응축수 등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편심이염이라고 해. 편심이염. 편심은 중심축이 달라진다 해서 보통 편심이염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강경이 큰 강경이에요. 근데 여기 강경이 작은 강경이 됩니다. 작은 강경.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음을 썼어요. 편심 내두세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경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분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을 맞추다 물이 고이지 않게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중심 이 간의 중심 축선하고 이 작은 강의 중심 축선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또 편심이라고 칭하죠. 편심. 편심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심 이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편심 이경 T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편심 이경 L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편심은 많습니다. 편심 이경 구경이라는 편심 리두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두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편심염에 해당돼요. 그래서 수평배관에서 이런 물의 고임 등을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간단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배관의 표시기구에서 식별 표시법의 목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관에다가, 기호를 표시하거나 또는 색채를 갖다가 표시해놨죠. 그래서, 배관 계통의 취급용이나, 안전도 증가라든지, 유지 관리용이라든지, 수리 등의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표시기호를 뒀는데, 그 색깔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그래서 물은 청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은 청색이고 전기는 진한 적색 그리고 공기는 백색으로 표현하고 가스는 황색입니다. 그리고 산 알칼리는 회색. 특히 우리가 특히 위에 세 가지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네 가지 물, 전기, 공기, 가스는 색깔을 좀 정확히 구분을 조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서 특히 가스는 우리가 황색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가스 배관의 색채는 원래 정확히 따지면 가스 배관은 자 색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은 지상이야 지하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하. 그러면 보통 지상의 경우는 원칙은 황색입니다. 황색으로 표현하고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지상의, 높이 1m 위치에서 황색 띠로서, 황색 띠를 갖다가 이중으로 돌린 경우, 이중으로 해놓은 경우, 폭 3cm, 이중띠를 돌리면 예외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는가 하면 이 개념으로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가스 배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황색띠를 폭 3cm 띠를 갖다가 이중으로 돌려놓은 경우에 3cm 띠를 이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황색띠를 이렇게 돌려주면 보통 건물 색채하고 동일하게 칠하고 이렇게 황색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의 경우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일 때는 황색으로 나타내고요. 황색으로 나타내고 중압이나 고압일 때 중압이나 고압일 때는 붉은색 적색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붉은색, 적색으로 우리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스 배관은 알아두시고 기본 황색 생각하고 조건이 주어지면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